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 대담에는 전번에 이어서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는 이경복 은퇴회계사님 모시고 오늘 재검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경복 회계사님은 현재 국제구국연대의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번 방송이 여기 한국에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답니다. 아이고. 예. 그렇게 하고 그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 사람들은 그게 이 제대로 하면 관뚜껑이 열리는데 그걸 제대로 하겠냐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답니다. 지금 캐나다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쌀쌀해졌어요. 제가 아까 오후에도 나가서 좀 산보를 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긴 팔이 아니고 짧은 팔을 입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긴 팔을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낙엽은 좀 기다려야 되죠. 아, 아직 멀었어요. 해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9월 말, 10월 초로 예상되는데, 그 전후 기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또좀 다르고 그래요. 예. 어떻습니까? 뭐, 이제, 회계사를 하셨으니까, 캐나다에서는 되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은퇴하면은, 은퇴연금이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나죠? 이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 예. 수입이 좀 많으면 연금 붙는 금액이 많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시 은퇴해가지고 수령하는 금액이 좀 차이는 있죠. 예, 기본적인 거는 똑같고. 통상적으로 되게 이제 보통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연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아주 기본이. 지금 저도 제 와이프가 전부 그런 걸 챙기기 때문에 아, 내무부 장관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되네요. 잘못 인포메이션이 나가면 또안 되니까.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재검표 전략, 임금님의 옷을 벗겨라는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대법원이 재검표를 제대로 실시할지 또 실시하더라도 뭐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뒷달 검증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경복 회계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오늘은 그 재검표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실은 이런 주제는 법조인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조인이 아니면서 이런 주제로 말한다는 게좀 조심스러운데, 따라서 혹시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해하기로 선거 무효 소송이란 선관위가 해서는 안될 일을 했는지,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대법원에게 가려달라는 소송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넓은 의미에서 행정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이지만은 이런 임무를 띠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행정기관이라고, 법을 다루는 행정기관. 근데 그래서 그런 전제를 두고
대법원이 이번 선거소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실시할 것이냐는 제 생각엔 두 가지 잣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는 대법원이 그럴 의지가 있느냐, willingness가 있느냐 하는 점인데, 이 소송권을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신속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뭉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거고, 또 구체적으로 180일 안에 하라는 법조문을 180일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맞으면 고의적으로 맞자면 미스인터프리트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국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선거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한 근본 취지가 단심으로 하는 취지가 신속히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것을 미뤄볼 때 과연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잣대는 이 대법원이 이런 소송을 공정하게 다룰 능력이 있느냐 하는 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선거소송은 성격상 대법원의 고유 직무가 아니다. 아니라는 점에서 졸속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뭐 모든 그런 개인도 그렇지만 기관도 자기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대부분이 이 선거소송은 자기 주력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은 주력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끝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선거소송을 취급하는 것이 대부분의 고유 직무, 고유 기능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오늘 그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쉽게끔 좀 설명을 좀 대해주시죠. 예. 그 대법원의 고유 직무는 이제 항소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심의 법적 오류를 검토하는 일인데, 그래서 초심 법원에서 내린 원심을 확정하거나 또는 파기환송하거나 이걸 하는 것이 대법원이거든요. 단 초심 법원에서 어떤 사실 입증을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실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그 증거 불충분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았어요?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형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당 발언은 이제 이 사람이 그 후보 간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인데,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그러다 따져보니까, 아니 허위 사실을 할 적에, 공표할 적에 적극적으로 해야 허위 사실이고 소극적으로 하면은 허위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해야 허위 사실이고 쌍방적으로 하면 허위 사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논리에도 안 맞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입증은 초심 법원에 관할 사항이거든요. 초심 법원이. 대법원이 그 established in fact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법원이 하는 일은 말하자면 자기 본분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제멋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법원이 아니라 소법원이다. 대는 무슨 대야? 거기다 하는 짓이 보면 소법원만 못한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 선거 소송의 성격인데 선거 소송은 행정소송적 성격과 형사소송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정소송적 성격과 형사소송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이런 대법원 판사들이라면 제멋대로 일처리를 공정히 할까 하는데 의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심에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 건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참 많이 많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자기 월권을 해가지고 사실 여부에 그렇죠. 대해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좀 싫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소송이 형사소송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뭐죠 그게 행정소송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소송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사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좀 다른 행정소송이 있고 선거소송이 있는데 해가지고. 이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위법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건 형사소송법적 성격이라고요. 개인에 대한 처벌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번 그 선거무효소송과 같이 행정청, 이제 선관위가 행정청인데 행정청인 선관위에 의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를 받는 그것은 행정소송법적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선거소송인데 그래서 공직법 선거 어떤 조항에도 보면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행정소송법 성격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모든 사실은 증거로서 입증되는데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와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의 수준이나 이런 걸 미뤄보면은 행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훨씬 더 높겠네요. 아, 그러니까 높고 낮아는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예. 낮죠. 행정소송 낮고. 예. 형사는, 왜냐하면 형사는 수사를 해야 되지. 예. 돼야 증거가 입증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 증거가.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행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거의 수준과 좀 다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는 증거재판주의인데, 그래서 이 증거의 증거력이 판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beyond reasonable doubt이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예. 보통 스모킹 건이라고 하잖아요. 예. 스모킹 건. 그런데 뭐 총성이 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죽었어. 그런데 이를 둘러보니까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있고 그 총구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 이 사람이 쐈구나 하고 혐의를 가진다고요. 그러나 형사에서는 그가 가진 총에서 연기가 날지라도 이 쓰러져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의 총에 의해서 죽었다고 입증해야 돼.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왜고하니 건너편 길에 건물 안에서 누가 조준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저격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사에서는 증거의 수준이 높다고 할까 깊다고 할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거다.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거소송처럼 성격의 행정소송일 성격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투표함에 봉인지가 뜯겼어요. 그죠? 봉인지가 뜯겼는데 봉인지만 뜯겼을 뿐이지 그 내용물을 손을 안 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손을 댔어야 그게 형사거든요. 그냥 뭐 투표함 속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그냥 열어봤다. 손을 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행정소송적 성격, 선거소송법에서는 투표지를 손을 댔건 안 댔건 바로 봉인지를 훼손했으면 그게 위법이거든요. 위법이구나. 그 차이가 나잖아요. 또 QR코드도 마찬가지죠. 아, QR코드에 눈에는 개인 비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담을 수 있지만은 안 담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네. 그러나 이 선거소송, 행정소송에서는 개인 정보를 담았건 안 담았건 중요하지 않고 그걸 쓰지 말라고 했으면은 쓰지 않아야 되지 썼으면 그거 자체가 위법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컨대는 재검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첫째 대법원이 공정하게 이행할 의지가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입증과 관련해서 이 법관의 자의성이 작용할 수 있다. 아, 그런 점에서 이제 제대로 실시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판사가 잘못을 했어도 빠져나갈 군형이 있어요. 그거 이제 보통 escape clause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경복 선생님 말씀은 지금 뭐 대법원의 의지가 일단 없고 그 다음에 또 법관들이 이경복 선생님 보실 때는 지금까지 뭐 대법원 판결 같은 걸 보면은 솔직히 좀 자질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입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escape clause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재검표에 들어가더라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답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 QR코드 가지고 개인정보를 이용했든 안았든, 그 다음에 뭐 통신기능이 탑재된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든 안했든 간에 일단 통신기능이 탑재된 걸 쓰고 QR코드를 탑재된 걸 쓰고 이러면 그 자체가 그냥 바로 선거 무효 사유에 그렇죠. 속한다. 그렇죠. 예.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런데, 예. 그런데 판사들이 그걸 교묘하게 요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자질이 그 정도니까. 예, 이번에 이제 자질 문제 말씀하시니까 뭐 다 공부들 많이 했겠지만 요즘 판결 나오는 걸 보니까 자의적인 판단이 참 너무 많다. 예. 예. 뭐 법이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닐 건데 일반 시민들이 법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소위 법이란 것도 양식에 맞춰서 법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말 같지 않은 그런 판결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짓말은 예. 적극적으로 해야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서 하나 중요한 예. 예. 중요한 점 하나는 그 예. 지금 보면은 이 판사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 뭐 그냥 보통 사람이 봐도 금방 알 수 있게 그래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판사는 justice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뭐냐면 이 판사 개인이 이념이나 이분 종교적 신념까지도 버려야 돼요. 판결할 적에는 오직 법정심에 의해서만 해야 되거든요. 그 개인적인 그것이 다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누가 주문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사의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 저 대한민국 소식을 다 이 접하실 수 있을 테니까 가끔 이렇게 뭐 이제 한국을 떠나신 지가 47년 되셨지만 그래도 이 자주 보실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 대법원이나 아니면 사법부에 나오는 판결 이런 거가 영 이경국 선생님 눈에는 못마땅하게 보일 때가 많겠네요. 아니 대부분이죠. 요즘에는 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화가 안 네. 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수준이 없죠. 맨날 그거 화냈다가 그러자면 또 혈압이 높은데.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판사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출구가 있다. 그것이 일종의 이스케이프 클로즈. 이스케이프가 도망치다는 뜻이나 이스케이프 클로즈가 그게 네. 그게 뭡니까? 그 이스케이프 클로즈라는 건 왜 그 부동산 거래를 할 적에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다 좋은데 이제 다 좋다고 하다가 자기가 합의를 깰 수 있는 파기하려고 할 적에 그때 무슨 그 파기할 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 escape clause 도망갈 출구라는 뜻인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게 제 생각에 있는데 그 이전에 여러 번 전자 개표를 썼으므로 선거 무효다 라는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여러 번. 근데 그 공직선거법 178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보니까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의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할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예.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요, 엄격하게 말해서, 일렉트로미케니컬 시스템이에요. 예. 전자조직과 기계조작이 혼합된 시스템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기계만도 아니고 전자만도 아니고 두 개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전산 개표기니까 무효, 선거 무효다라고 한 소송을 기각을 했거든요. 기각을 했는데 그 후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건에 대해서 또 소송이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디스미스가 되는데 이것을 그 소권 남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예. 공 박사님 어느 교수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혹시 이번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전자 개표기를 썼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했으면 물론 그렇게 안 했겠지만은 안 했겠지만은 그럴 좀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전산 기기에 대해서 증거 보존 신청을 거의 다 기각했잖아요. 다 했죠. 그게 기각한 근거가 이제 억지 논리지만은 개표하는데 전산 기기를 써서 어떻단 말이야. 전산 기기를 써도 된다고 했잖아. 그런 억지 논리를 써서 증거 보존 신청을 기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 물론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을 했을 적에는 그 뭐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자기기지만은 전자기기가 조작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선거 무효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즉 전자기기를 전산기기를 썼기 때문에 선거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악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에리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은 그 공직선거법 224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네. 때에 한하여 선거의 일부나 전부에 무효 당선 판결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그거 인정하고 안 하고는 누구예요? 법관 재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 이 영문 그 법에도 있지만 그 notwithstanding clause라고 임에도 불구하고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조항 이것을 판사들이 모를 리가 없고 이런 출구 도망갈 구명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경복 선생님 말씀은 판사들이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선거법 그렇죠. 224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조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남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 인터뷰에서 재검표를 거부해야 될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재검표 응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정돈을 한 번 좀 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수개표만 하면 안 된다. 그건 뭐 간단하죠. 선거 무효 소송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 과정이 검증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말대로 수개표만 한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선거인 명부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몇 사람이 선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말이죠. 우리가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데 이 통합이라는 말을 기능면에서 풀이하면은 그게 통합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프사이트라는 뜻이에요. 오프사이트. 현장에 없고 딴 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네, 네. 통합이라는 말로 미화시켰다고. 그렇죠? 네. 기능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영어로 표현하면 오프사이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자통합이라고 하는데 전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정확하고 빠른 거로 알잖아요. 예.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전자라는 뜻은 리모트 컨트롤러블이라는 뜻이에요. 예. 원격 조정이 가능한.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영어로 기능적으로 풀이하면은 리모트 컨트롤드 오프사이트 포터스 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선거 무효지라는 것이 대번 말로서 풀이가 돼요. 예. 리모트 컨트롤드 된 오프사이트 선거인 명부를 썼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이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 그 말 자체로 해명이 돼요. 예. 아무튼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수개표를 하더라도 무슨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체크라는 것은 크로스 체크인데 그건 뭐냐면 우선 투표함에서 투표물을 가지면 그 투표지를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은 그 투표지 분류기 소위 말하는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서 똑같이 돌려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월 15일 날 나타난 결과하고 같은데. 지금 돌려서 나타나는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래야 기계가 옛날 기계하고 지금 기계가 같다는 것이 증명되니까. 그런 다음에 손으로 세가지고 맞춰봐야죠.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숫자하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숫자하고 손으로 센 숫자하고가 동일해야 되죠. 그게 수개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류기를 투표지 분류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분류기에 시큐리티가 잘 돼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 이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을 증거로 채택 안 할 수 없는 거고 뭐 요새 LG에서도 거기에 이제 내장돼 있는 랜 카드가 원래 이제 납땜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것을 탈착했다고 하는데 탈착하면 이 노트북 기능을 안는데 그 말이야. 자간 그런 의미에서 수개표만 한다는 그 말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투표함 가지고 와서 투표지만 세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선거인 명부를 검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기계를 돌려서 전자 개표를 해봐야 되고 그걸 또 다시 또 수작업을 통해서 세봐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개표 하는 최소한의 수개표죠. 예, 네. 수개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전산 장비에 대한 필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 참 이 언어라는 게 이게 참 묘해서 이 언어라는 것이 단어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말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분해하면은 앞에 전자라는 것은 리모트 컨트롤드, 원격으로 제어된 뜻이고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것은 오프사이트,
투표장을 벗어난, 원격으로 통제된 투표장을 벗어난 선거인 명부, 이렇게 하니까 이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 덩어리가 발생하는 거죠. 외부에서 다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예, 그런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선거를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주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전자개표기 이외의 핵심 점검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이게 그 개표기도 그렇고 투표 현장에 있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투표를 할 적에 그 프로세스가 보면은 ID를 스캔하고 그러면 노트북을 통해서 중앙 서버에 네. 통합 선거인 명부가 열람이 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중앙 서버가 일련 번호를 주고 네. 그죠? 그 QR 코드를 생성해서 일련 번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투표 현장에 전송하는데 어디다 전송하느냐? 우리가 알기로 여태까지 노트북에다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앱슨 프린터에 네.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왜냐하면은 네. 프린터는 일반적으로 그 사실상 기계적인 기능만 하는 거거든요. 프린터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데 앱슨 프린터에서 준 대로 하지 않고 선관위가 그 프린터에 전용 드라이버를 심었다. 그러면은 그 프린터 안에 아무튼 프로그램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렇죠.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예. 예. 프로그래머블을 그것이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프린터가 일반적인 기계적인 기능만 하는 프린터에 왜 선관위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거기다 심었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고 또 오프라인 상의 문제점, 예. 뭐 투표지는 물론이거니와 요즘 발견된 배송 관련 증거,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한 현상, 그렇게 하고 개표 전에 투표함 보관 상태. 개표하기 전에 네. CCTV가 없는 곳에서 놓고서 그 안에서 조작을 했고 또 개표 후에도 보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뭐 구리신가 어디 뭐 가방에다 뭐 넣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선관위에서 증거 저기 신청해서 가져오는데 보니까 그 가방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표 전, 개표 후 투표지의 보관 상태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돼야 되는데 잠깐 그래서 요컨대 재검표라는 것은 이 투개표의 정확성과 보안성, 시큐리티를 체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를 못 내주겠다. 이건 재검표가 아니죠. 네. 한마디로. 지금 그 저희들이 그 페이스북 하시죠? 이경복 회계사님. 저 페이스북 안 해요. 안 하시구나. 아, 페이스북을 하시면은 페이스북에 이제 요즘에 하도 정부가 저 집회나 시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페이스북에 온라인 광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 광장 이름이 더 강화문 광장이라는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뭐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광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광장을 만들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한 분이 지금 이 우편 투표에 그 900개 사례를
이렇게 압축해가 올렸더라고요. 900개. 예. 아, 그러니까 그 900개를 들어가 보니까 뭐, 그 우편이 원래 접수, 발송, 도착, 발송, 도착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뭐, 발송, 발송, 도착, 도착. 엉망진창인 거예요. 발송, 발송, 도착, 도착. 그걸 900군데니까 900걸 다 군데 볼수 없고, 한두 군데 정도만 제가 보고 하도 놀래가지고, 거기,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에 실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딴건 몰라도, 아니, 경주 우체국에서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지가 전국 팔도로 다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 세종시까지 가는데,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발송한 게 도착도 안 하고, 발송이 계속 발송이 나오고, 도착이 계속 도착이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송 관련 증거, 관외 사전투표지는 거기 혹시 가능하시면 오늘 마치고 공데일리란 신문을 들어가 보시면은 어제 제가 그 예. 900군데를 소개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한 가지는 재검표를 생중계하지 않으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도 전번 방송도 하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생중계의 필요성. 예. 선거는 통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운동, 투표, 개표로 진행되거든요. 선거 운동, 투표, 개표. 그런데, 이 투개표에 이의가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면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즉, 재검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가 끝낸 게 아닙니다. 중요하네. 아주. 그렇죠? 왜냐하면 파이널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재검표도 투표나 개표와 마찬가지로 참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참관은 누가 하느냐? 첫째는 이 선거 무효 소송의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이해 당사자로서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의 대부분은 뭐 정당이 소송한 것도 있고 후보자가 한 것도 있지만 107건이 선거인 소송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송 당사자라고요. 소송 당사자. 그러니까 대리를 해서 변호사가 하지만은 내가 그 건에 대한 당사자인데 참관 내지 방청권이 당연히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 그러면 참관 없이 투개표 하는 거와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또 이것은 법리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측의 홍보 전략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 수개표만 하면 안 된다. 또 재검표를 공개해야 된다. 이두 가지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 증거 관련해서도 핵심 증거, 뭐, 그쪽에서는 일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거인 명부라든가, QR코드라든가, 이런 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건 마지노선이죠. 그렇게 하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본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선거는 대원칙이 free and fair라고요. 자유스럽고 공정해야 됩니다. free and fair election인데 그래서
공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죠? 근데 후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후리라는 말은 물론 선거를 못하게 물리적으로 금지시키거나 방해하는 그런 거는 안 되죠. 그죠? 거기로부터 후리죠. 그런가 하면은 그런 물리적인 방해나 금지가 아니더라도 undue influence, 부당한 영향으로부터의 자유스러움,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선거일 임박해서 그 긴급 재난 기금을 지급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선관위 사무총장인가 국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은 명백하다. 상식적으로. 그러나 위법은 아니라고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줬으면 선거법 위반이죠. 당연히. 당연히. 자기가 실토한 건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undue influence. 온당치 못한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 자기 말 맞다나. 그렇기 때문에 그건 free election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 한 예는 선거 운동 기간과 관련됐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선거 운동 기간이 4월 2일 0시부터 4월 15일 0시까지 14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선거는 4월 2일서부터 4월 10일까지 단 8일간이었다고요. 선거 운동 기간이 단축됐다는 말은 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informed decision을 하는데 이 정보를 획득합니다. 받아들이는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권리를 침해받은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4월 10일 날 사전선거를 했는데 며칠 4월 12일쯤에서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진작 들었으면은 내가 투표를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선거의 결정은 informed decision. 이 방해받지 않는 정보에 근거해서 decision make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방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전선거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사전선거는 원래 의도가 그 absentee voting이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하라는 건데 이것을 이번 경우에는 40%가 10명 중에 4명의 사전투표를 했잖아요. 10명 중에 4명은 informed decision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나다 같은 경우는 그 선거 일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최소 36일, 최근 50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요. 그 시간을 제약하는 것은 이게 undue influence고 선거를 프리하게 안 했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해도 너무했죠. 예. 8일간 주고 그것도 긴급 무슨 재난기금까지 주면서 그러니까 선거인들의 결정권을 흔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참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미처 볼 수 없는 외국에 계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중요한 건데 선거 기간을 그렇게 8일간 주고 선거하는 법이 어딨냐 이런 말씀은 캐나다가 뭐 30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36일. 36일 정도 그렇게 충분하게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경복 선생님 중에 말씀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는 기본적으로 undue influence,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건데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위원장도 실토를 한 거죠. 9천억 정도 쓴 거는
뭐 선거에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선관위의 사무총장인가 되신 분은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캐나다에 47년 사신 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 Undue influence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투표, 그다음 개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선거가 끝난 게 아니다. 선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다 펜딩, 그것도 유효한 법이 아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 이야기하신 거죠. 제가 요약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Undue influence. 공부하는 것보다 본 박사님이 서머라이즈 하는 게 더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네요. Undue influence는 그게 참 문제가 많은 거네요. Undue 네. influence를 행사했으면 free election이 아니다 이야기죠. Election은 네. free하고 그다음에 fair해야 되는데 공정한 건 우리가 알겠는데 free election이 뭐냐 이야기. Free election은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강압이나 정보 부족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참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산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너무나 이번에 방심을 했네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수준 차이가 이게 참 많이 날 수밖에 없네요. 물론 뭐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이런 게 또 있지만 free election, fair election 특히 free election은 undue influence가 없어야 된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Free election은 undue influence가 없어야 된다. 간단하게 한두 문장 정도 좀 요약해 주시죠. 아 지금 공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시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말이죠. 그 선거인들이 informed decision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이 왜곡 보도하면은 이것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가 이제 허위 아까 뭐 이재명이 얘기했지만 허위 공표를 한 것만 해도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인데 크게 보면은 언론이 왜곡 보도하는 것이 다 이 디시전 메이킹 하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언론 자체를 그거 뭐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고 이번 그 선거에서는 그 선거에 관련된 여론 보도를 선관위가 컨트롤을 했죠. 예. 선관위가 승인을 해야 그 여론을 공표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언론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선관위가 자기가 페이버 하는 측에 유리한 여론 공표만 하게 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아이오사. 예. 그것도 undue influence죠. 예. 선거법 위반이죠. 예. 예. 그 그렇죠? undue influence란 것이 예. 참 오늘 중요한 그런 종류의 법적인 그런 개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캐나다 같이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는 undue influence란 것을 선거 부정에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이렇게 여깁니까? 아, 그럼요. 아주.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선거기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 상식을, 예. 말씀하시죠. 이런 상식을 아는 것도, 여기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그 이치에 맞잖아요. 이치에 맞죠. 예.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기본 상식이거든요. 네.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기본 상식. 예. 그거를 정확하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생중계를 해야 되냐 아니냐 문제도 뭐 해달라. 뭐 이게 아니고, 아, 그 당연히 국민들이 행사한 표고
그게 또 참관인들이 다 참가해야 되고 하니까 생중계를 하는 것은 not option but duty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서는 듀티고 우리는 권리고. 예, 권리고. 예. 예. 당연히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무슨 협상 과정에서 해달라, 해주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예. 그쪽에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재검표 관련해서 법적인 이런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종류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근데 이제 이 선거 무용 소송권은요, 예, 법적으로만 따진다면은 이게 소송 거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논쟁 거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너무도 명백하게 이 소위 삼척동자도 판별할 수 있는 불법 선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불법 선거, 범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 갈 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말하면 말싸움 할 거리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밟는 건데,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것이 법적 투쟁이 아닙니다. 리걸 배틀이 아니에요. 이건 리걸 배틀이라는 것은 법 해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싸움이 법적 투쟁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투쟁이 아니라 제 생각엔 법정 투쟁, 법정, 코트, 코트 배틀이 이제 리걸 배틀이 아닙니다. 이건 리걸이 뭐 옳다, 이거는 거리가 안 되고, 코트에서 어떻게 변호사와 아니면 판사와 저쪽 피고 측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하자면은 하급 싸움이에요, 하급 싸움. 예. 고상한 싸움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추정컨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하는 싸움이에요, 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왜? 저쪽은 생사를 건 싸움이거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선관위와 법원이 한통 속인 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지게 돼 있는 싸움을 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번 코트 배틀이 성격이 규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쨌건 법적 싸움이건 법정 싸움이건 간에 전략을 세우려면 상대방의 전략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쪽은 그야말로 필사적인 사람인데 첫째, 저쪽에서 할 일로 생각되는 것은 이 쟁점과 절차를 자기들 조건으로 우길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수개표만 한다, 뭐 공개하지 않는다, 뭐 이 증거는 이것만 한다. 자기들 텀대로 하려고 할 거고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인들을 내세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런데 수개표 장비를 납품한 업체를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납품한 건데 거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증언을 할 거예요. 또 그런 무슨 감정하는 사람도 내세울 테지만 뭐 미리 포섭해서 전문성도 없지만은 그런 사람을 포섭해서 증인으로 저 감정문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소위 우파 보수 내에 so useful idiots 쓸모 있는 바보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겁니다. 이를테면은 정 TV 하는 사람 정규제
나든가 뭐 이병태인가 이병태 뭐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봐라. 너희들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걸 크게 부각시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겠어요?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이 사람들은, 자기들 주장을 내세울 적이 뻔뻔하게 이를 데 없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지난 그 투개표 시연회에서도 그왜 QR코드를 썼느냐니까, 아, QR코드를 써야 된다고 국회에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썼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원래 써야 되는데 아직 절차상으로 끝나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쓴 거야. 우리가 나쁜 짓, 나쁜 의도로 한게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고, 또 판사도,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하는 것이에요.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하셨죠. 그리고 finally, 아, 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뭐, 선거 무효까지 할건 아니다고 해서 땅땅땅, 이렇게 될 거라고요. 제가 볼 적에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예찬정과 절차를 우리 직 조건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요거만큼은 안 된다는 걸 정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국제 참관단을 빨리 어레인지 해놓는 것 같아요. 국제감사단이나 조사단 이게 아니라 참관단. 그 참관단을 구성할 적에는 지난 그 여기 볼리비아 저기 선거 부정에 대해서 오딧 했을 때 참석했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32명 있어요. 캐나다에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감사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빨리 컨택해서, please, 와서 좀 참관 좀 해주세요. 막 구경 좀 해주세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참관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르게. 참관 의견을 내는 거하고는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의 버금가는 큰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틀림없이 재검표를 한다 할 적에는 뭐, 지정해 줄 거라고, 뭐, 민경욱 의원 지역. 근데 거기는 벌써 5개월 넘도록 해놨기 때문에 미리 다 조작을 해놨을 수가 있어요. 그죠? 준비를. 근데 거기 해봤자, 뭐,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낼 저기는 있지만은, 자기들 생각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을 거라고. 그런 데를 하지 말고, 전혀 엉뚱한데, 그 랜덤 오딧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광주라고 한다든가, 청주를 한다든가, 거기를 하자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거부할 거예요. 거부를 받으라 이거지. 그왜 중요하냐면, 이런 선진국에서는 선거가 무사히 끝났더라도 아무 이의 없이 끝났더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랜덤 오딧을 합니다. 랜덤 오디션. 왜냐하면 다음번 선거에서 혹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무작위로 몇 군데를 한 거예요. 그게 국가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다 조작해놓고 요것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국제 참관단에 와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하라 이거지. 자기가 정당하면 거부할 까닭이 없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보라고 해야 옳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거기 뭐 숨길 게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라고 하고 싶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패소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패소를 하되 우리 영어로 good loser라는 말이 있잖아요. good loser. 지더라도 정정당당히 져야지 거기서 뭐 트릿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전 세계가 보는 데니까 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지면은 지지를 받는다고요. 그러나 정정당당하되 우리는 strategically, 전략적으로 져야 돼요. 그러니까 good strategic loser가 되는데, 전략적으로 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저들한테는 이 재검표가 끝입니다. 미션 어카플리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큰 본게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본게임을 위한 전초전 또는 유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저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사한 꼴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전 음모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엑스큐스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잘못을 얼마나 뻔뻔스럽게 얘기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는 거는 뻔한 거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으니까 지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변호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변호사들이 임무가 그야말로 그냥 뭐 법리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리걸 배틀이 아니라 코트 배틀이고, 코트 배틀에서는 그 변호원고 이 경우에는 저쪽 피고 측에서 원고 측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behavioral aspect, psychological aspect 이런 것까지 다 조사했을 수가 있어요. 아, 저 변호사는 좀 성미가 급해서 좀 약을 올리면은 저게 정신을 잃어, 예를 들면은 그런 심리 분석까지 다 해놨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대책을 우리라고 할 적에는 우리 집 변호사들이 지금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마무리 좀 말씀을, 예. 어떻게 사후 대책 또뭐 그걸 다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 한 말에 조금 예. 덧붙이자면은, 제가 비유를 생각해 보는데, 그 안델슨 동화에는 그 골고무슨 임금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사치스러운 임금님한테 이 재봉사가 옷을 지어주면서, 이 옷은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안 보인다. 그렇게 속이고 이제 옷을 만들어줬는데, 그 재봉사가 어리석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옷을 가졌는데, 신하들이 다, 아름다운 옷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안 보인다고 했다가는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이거를 안 보이는 옷, 사실 옷이 아니죠. 그걸 입고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애들이 보니까 임금님이 빨가벗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건 디지털로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리석은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할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걸 믿었거나 했을 거라고, 이 문씨라는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주 귀신 곡하게
일을 성사했다고 믿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 눈에는 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임금님이 발가벗은 임금님을 만들어 놓자 이거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사후 대책을 이제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데, 여지까지는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 카운터 메저. 저쪽에서 이렇게 나올 쪽에 우리는 수세적으로 했는데, 이제 저쪽은 다 끝났,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프로액티블리.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감사 청구 있잖아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냐면 지금 선거무효소송은 행정소송 성격의 선거를 무효해달라는 거지, 이 불법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소송이 아니거든요. 근데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소송이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후속 절차로. 그런데 그러려면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이 검찰한테 이첩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형사소송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 그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 지금 당장 올해 선관 후에 예산이 뭐 700 몇억이라고 그러죠? 703억? 그러니까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솔직히 700억까지 들으면서 이런 이따위 선거를 할 거면은 옛날에 체육관 선거하는 게 낫잖아요. 네. 돈도 안 들고, 그때는 그래도 뽑을 사람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을 뽑게 해놓고 선거를 했어요. 지금은 이거 완전히 범법자들, 이런 것들을 다 민주선거라는 이름으로 해서 불법 선거로 국회의원을 시켰다네요. 그러면 이 장충당 공안에서 그 저며 체육관 선거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쨌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703억을 썼는데 이게 체육관 선거로 하면 거기에 100분의 1만 드려도 되잖아요. 내 생각에 7억 원이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첫째 회계 부정을 파헤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를테면은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를 추정하다 보면 7천억 들었다. 7천억이야. 700억이 아니 7천억 들었대요. 703억이라고 돼 있던데.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아, 저기 보니까 네. 작년에 7천억 네. 상당이 금년에는 선관위 예산이 1조 넘는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의혹하는 바대로 중국 공산당한테 외주한 거,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아웃소스. 그쪽에다 청부 맡긴 것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임직원들이 그 부정행위를 한 직무 감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직무 감찰에서 위법한 행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누구 책임자가 나올 거고, 그럴 경우에는 검찰에 감사원이 고발해서,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야 되고, 제가 알기에는 뭐 선거인 300명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감사,
메커니즘을 추진하는 일인데,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국제조사단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국제조사단. 그런데 국제사회가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사라는 말은. 조사와 감사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도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걸 하잖아요. 국정감사는 해마다 뭐 10월인가 언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건데, 국정감사는 뭐냐면은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찾는 거예요. 국정감사는. 감사를 하다 해서 잘못된 것을 찾는 거고, 국정조사는 특정사항. 잘못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조사를 거. 하는 거예요. 국정감사와 조사가 그렇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안함 폭침 국제조사단, 그렇죠? 예.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조사요. 그리고 그것이 국제조사단이 성립되는 까닭은 정부가 당사국이 당사국 정권이 그것을 요청했거나 승인했어야 돼요. 당사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렇지 조사를 않고 했네. 그 당사국이 뭐 우린 그런 원하지 않아. 그 승인하지 않으면 국제 아니라 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구나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국제조사단을 파견해 달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 정권이 조사를 한다는 것을 응하면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또 감사라 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감사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주거든요. 당사국인 정부가 요청권, 승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조사단을 뭐 한다, 이 말은 이게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왜냐하면 천안함 폭침처럼 다른 나라 남이 한 행위를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청했거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승인했어야 그게 가능하지, 이런 선거, 자기가 저지른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국제조사단, 국제감사단을 받아들일 까닭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제감사단을 제가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근데 이제 작년에 볼리비아의 경우는 국제감사단이 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볼리비아 정권이 보통의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할 까닭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OAS라는 미주 국가 간에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회원으로 가입되고, 따라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합의한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구적인 거건 일시적인 거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건이 좋은 이유는, 그6.25 참전 16개국하고 의료 지원 5개국이 있어서 아직도 유엔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엔사 회원국들이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 달라. 물론 현 정권은 절대 펄펄 뛰고 반대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민간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런 여론을 일으켜서 만들어 가지고 합의가 돼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조사가 아니다. 감사라는 것은 가서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감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잘못했다는 주장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그게 감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은 잘못했다는 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기가 어렵고 거부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끝장이 나거나 무슨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인데 지금 이제 뭐 일부 분들이 뭐 열심히 하시고 뭐 미국에 가서 뭐 조사단을 뭐 근데 그 이런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물론 그런 메커니즘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또 선거 때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게 정파적인 것으로 비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애교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 그런 방송을 아마 생각이 많이 볼 들고. 겁니다. 이 방송을 이제 되게 관계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방송을 대부분 다볼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가면은 대부분 분들이 관심 있게 아마 볼 거니까 아마 그런 의견이 전달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그렇다고 예,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뭐 이제 롱텀으로 보면은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국제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지적이 돼서 그러면 선거 무효가 돼가지고 재선거를 한다. 예? 재선거를 할 적에는 그럼 우리가 누굴 보고 찍어야 됩니까? 지금 저뭐 국민의힘인지 국민의힘을 보고 또 재선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롱텀으로 볼 적에는 그 준비도 해야 된다 이거죠. 일각에서는 우리가 정권을 위임할 대체 세력을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고 그래 재선거 하라고 하면 내내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뭐 저쪽 사람이나 이쪽 사람이나 고부고부인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오늘 아주 장시간 동안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을 떠난 지 47년 정도 되시는 우리 이경복 회계사님 모시고 재검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검표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아마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방송 됐을 겁니다. 한번 쭉더 들어보시면은 오늘 주옥 같은 그런 교훈을 또 사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미님 잘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강범식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을 너무 느리게 아닌데 해서 좀 또박또박 답답하게 말씀해 느끼실 줄 주셔가지고 있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근데 됐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천천히 예, 얘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